안녕하세요. 영숙 아줌마예요. 오늘은 봄의 보약 부추를 가지고 김치를 맛있게 해보겠어요. 준비된 재료로 양념을 만들겠어요. 근데 너무 쉬워요. 이게 조청이에요. 영숙 아줌마 조청이에요. 세 숟갈만 넣어보겠어요, 일단. 이게 조청이 그렇게 설탕처럼 아주 달진 않거든요. 그러면 이걸 넣으면은 양념이 부추에 쫙 달라붙어 가지고 아주 맛있어요. 마늘은 한 3숟가락 정도 넣을게요. 좀 많이 넣네요. 그 다음에 액젓이에요. 액젓을 제가 2컵을 했는데 한 반만 먼저 넣어볼게요. 버섯 달인물이에요. 미원 맛을 내려고 그래요. 고춧가루만 들어가면 다 들어가요. 2컵인데요. 조금 남겨놓고 이렇게 해서 섞어볼게요. 맛있는 냄새가 나죠? 이게 지금 제가 부추를 밭에서 사와가지고 몇 단인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양 조절을 조금씩 조금씩 해봐야겠어요. 액젓을 다 넣을게요. 액젓이 총 2컵 들어갔어요. 그리고 고춧가루는 지금 한컵 반이 들어갔네요. 양념은 이렇게 조금씩 넣어갖고 간을 맛을 봐가면서 조절하세요. 조금 더 달았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조청 한 숟가락을 넣을게요. 됐어요. 이제 부추를 넣으면 돼요. 짭조름한 게 맛있어요. 어우, 향긋해. 하다 보니까 양념이 부추가 좀 많아서 요거는 나중에 부침개 해 먹어야겠어요. 요만큼은 그냥 남겨두시는 거고, 요만큼만 하시는 거죠. 네. 이제 여기 다 묻혔잖아요. 이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먹어볼게요. 맛있어요. 아, 부추가 맛있으니까. 아, 진짜 재료가 좋으니까 맛있네. 우와, 진짜 맛있어. 네. 됐어요. 이렇게 해서 길게 담아보겠어요. 양념을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부추가 좋고 양념이 좋으니까 맛이 있네요. 진짜 맛있다는데 되게 네. 연하다, 부추가. 맛있어요. 이렇게 이제 절여지면 숨이 푹 죽을 거예요. 그러면 조금씩 꺼내서 드시면 돼요. 기운 대단하네요.